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8번째 시간입니다. 모두들 프린트 5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운모 중에서도 의어로 시작하는 결합 운모와 이로 시작하는 결합 운모에 대해서 배웠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오늘 새롭게 운모를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운모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어로 시작하는 운모입니다. 의어랑 이랑 합쳐졌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꼭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본 운모, 의어가 다른 운모, 이와 같은 다른 운모와 결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렇죠. 에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어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에이라고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이, 에이. 자, 계속해서 뒤에 n이 들어갔네요. n 받침. n 받침은 우리의 니은 받침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읽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on. 자, 계속해서요. ng 받침이 들어갔습니다. ng는 우리의 이응 받침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엉. 계속해서 이건 어떻게 읽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or. 혀를 약간만 세워서 발음해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로 시작하는 모입니다. 자, 이랑 아랑 결합하면요. 그렇죠. 이야, 이야. 자, 역시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어떻게 발음해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이에. 이 의어가 아니라 이 에라고 발음합니다. 꼭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기본 음모가 3개가 합쳐졌네요. 이랑 아랑 오어랑 합쳐지면요. 그렇죠. 이아오, 이아오. 그 밑에 이랑 오어랑 우랑 합쳐지면요. 그렇습니다. 이어, 이어. 기본 음모가 3개가 합쳐져도 그 기본 음모대로만 발음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이 뒤에 n 받침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읽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인. 그 다음에 이랑 아랑 ng 받침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양. 이양. 계속해서요. 이 뒤에 ng 받침이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잉, 잉. 이랑 오랑 합쳐지고 그 뒤에 ng 받침이 들어가면요. 그렇죠. 이용, 이용. 자,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기본 음모 결합대로 하면 어떻게 발음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 안인데, 이 안으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어떻게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엔, 이엔, 이엔으로 발음한다는 거꼭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이로 시작한 음모가 발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거를 표기할 때 약간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었죠? 지금 나온 것처럼 이 뒤에 다른 음모가 결합했을 때, 다른 기본 음모가 결합했을 때는 표기할 때, 그쵸, 이 자리에 Y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처럼 인처럼 다른 음모가 없이 그냥 E라는 기본 음모 하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앞에 Y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발음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Y를 붙여준다는 거꼭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우로 시작하는 음모와 그 다음에 위로 시작한 음모를 통해서 음모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랑 아, 기본 음모 우랑 아랑 결합하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우와, 우와. 자, 그 밑에 기본 음모 우랑 오랑 합쳐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우, 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와. 우와, 자, 계속해서 역시 이번에도 기본 음모가 3개 합쳐졌습니다. 우랑, 아랑, 이랑 합쳐졌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와이, 우와이. 자, 그 다음에 기본 음모 우랑, 으어랑, 이랑 합쳐졌는데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발음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우에이, 우에이. 자, 의어가 이와 같은 다른 음모랑 결합했을 때는
의어가 아닌 에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why, why, way, way. 자, 계속해서, 자, 우랑 아랑 합쳐지고 뒤에 니은 받침, 엔 받침이 들어갔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되죠? 그렇죠. 우완, 우완. 자, 요것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요건 왜 주의해야 되냐면, 우랑 어 뒤에 니은 받침, 엔 받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랑 언이랑 결합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랑 언. 그럼 어떻게 발음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우원, 우원. 그래서 요거는 다른 거랑 달리 우랑 언이랑 합쳐졌다고 생각하시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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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자, 역시 우랑 아 뒤에 ng 받침, 이응 받침이 들어갔네요.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우왕, 우왕. 자, 요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앞에 우원이랑 똑같습니다. 우랑 엉이랑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랑 엉. 그럼 어떻게 발음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우엉, 우엉. 그래서 우언, 우엉. 요 두 가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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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 자, 여기까지가 우로 시작하는 결합 음모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다시 읽어볼게요. 우와, 우와, 우, 우, 우와이, 우와이, 우웨이, 우웨이, 우완, 우완. 자, 다음 우로 시작한 음모를 보기 전에 거기도 보면 역시 똑같이 우 밑에 가로치고 W, 우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역시 이랑 마찬가지로 발음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기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앞에 Y가 붙었듯이 우 앞에는 W가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붙이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음모랑 결합했을 때는 우 자리에 W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 자리에 W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음모 우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W를 앞에다 붙여주면 되는데 다른 기본 음모, 다른 결합 음모는 뭐 E로 시작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 자리에 W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나머지 우로 시작하는 음모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원, 우원, 우왕, 우왕, 우엉, 우엉. 자,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우의 우로 결합하는 음모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W, U, E, N. 요건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W, E, N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요 우, 앙은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그렇죠. W, A, N, G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위로 시작하는 음모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시작하는 음모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역시 위랑 으랑 합쳐졌네요. 근데 다른 음모랑 합쳐졌으니까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자, 그 밑에는 위 뒤에 N, 니은 받침이 들어갔네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윈, 윈. 자, 마지막 음모죠.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알겠죠? 뭔가 발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위랑 아, 그 뒤에 니은 받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위, 아니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저번에 우리 요거 이랑 아니랑 결합했을 때 발음이 이안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엔으로 발음됐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 아니라고 발음하지 않고 위엔이라고 발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엔, 위엔. 위로 시작하는 음모는 여기까지 3개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고 위로 시작하는 음모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위엔, 위엔. 자, 그러면 3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위에, 위에, 위인, 위인, 위엔, 위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Y랑
유, 우라는 표시가 지금 써져 있잖아요. 자,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로 시작한 우무랑 똑같은데 왜 여기에 점 땡땡을 찍지 않고 우로만 표시하냐? 그 이유는 이 앞에 y가 붙고 그 다음에 우 앞에는 w가 붙잖아요. 그 다음에 위 앞에도 역시 y가 붙죠? 그렇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글자가 앞에 붙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서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 두 개를 굳이 찍지 않아도 요거를 중국 사람들은 위라고 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게 점 땡땡을 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YU라고 표시한 거고요.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 이거는 표기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더 단순합니다. 음모가 하나가 놓였든 다른 기본 음모랑 합쳐졌든 그냥 앞에다 Y를 붙여주면 됩니다. 점땡땡 생략하고요. 하나가 나와도 역시 Y를 붙여줍니다. 점땡땡 생략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점땡땡을 생략하고 Y만 붙여주면 됩니다. 위로 시작한 음모를 표기할 때는요. 기본 음모, 다른 기본 음모랑 결합했든 결합하지 않았든 그냥 앞에다 Y를 붙여주고 점땡땡만 생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2로 시작한 음모, 2로 시작한 음모가 하나 나왔을 때, 이 하나 나왔을 때는 그 앞에다가 y를 붙여준다고 했었죠. 이건 전부 다 표기할 때 방식입니다. 근데 이 말고 다른 음모랑 결합했을 때, 다른 음모랑 결합했을 때, 예를 들면은 2에, 2에 의어랑 결합했을 때는 이거를 표기할 때는 이 자리에 y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나왔을 때는 앞에다 그냥 W만 붙여주면 되는데 다른 음모랑 결합했을 때는 우 자리에 W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우오, 요거는 W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위만 조금 다르죠. 위는 앞에다 Y를 붙여주고 대신에 점땡땡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음모랑 결합했든 안 했든 그냥 앞에다 Y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를 표기하는 방식은 이랑 우를 표기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표기하는 방식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 보면은 연필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빈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지 한 번씩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꼭 좀 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표기 방식을 잊지 않을 것 같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웠던 우로 시작하는 모랑 위로 시작하는 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와, 우와, 우, 우, 우와이, 우와이, 우웨이, 우웨이, 우완, 우완, 우원, 우원, 우왕, 우왕, 우엉, 우엉. 여기서는 요거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랑 언이랑 결합하고 우랑 엉이랑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위로 시작하는 모입니다. 위에, 위에, 윈, 윈, 위엔, 위엔. 역시 마찬가지로 위 안이 아니라 위엔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차시에 걸쳐서 음모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음모와 관련된 과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중국어 음모 발음이 아닌 것은 1번 우랑 아랑 결합했고요. 2번 우랑 으어랑 결합했고요. 3번 우랑 언이랑 결합했고 4번 위랑 으어랑 결합했고요. 5번 위 뒤에 니은 받침, 엠 받침이 들어갔네요. 자,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연습한 거를 바탕으로 음모 발음이 아닌 것을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해 주세요. 중국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거는 꼭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피드백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음모 부분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 발음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성조 배웠고 음모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성모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모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